안녕하세요. 26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이 자동차 계약에서 그 인수까지의 그런 과정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영상을 올렸는데 카톡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신차를 받았을 때 이 검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신차를 받았을 때 이 검수할 수 있는 검수 체크 리스트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딜러도 알려주지 않는 100% 리얼입니다. 그리고 우리 딜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검수를 완벽하게 하셔서 이 소비자분들에게 차량을 인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뛰어나오는 수입차, 국산차 이 고급 정보를 이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요, 저도 가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새 차를 받을 때는 항상 이 마음이 설렙니다. 이 신차라는 게. 근데 신차가 나왔는데 잘못 나오면 사실상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차를 받았을 때 어떻게 검수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차를 딱 받으시면 첫 번째는 이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이 서류는 뭐냐면 임시운행 허가증, 근데 이 수입차는 없습니다. 이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이 차대 번호는 보시면 이 차대 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시운행 허가증에 이 계약자 이름하고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뭐 수십 대씩 차를 팔 때는 같은 차가 막 나와서 번호판도 거꾸로 달아준 적도 있고 제가 참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인수증이 또 따라 붙습니다. 인수증. 수입차는 차량 인수증은 이 딜러가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 품목이 있습니다. 공구 및 차량 매트, 삼각대라든지 뭐 시가잭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설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야, 내가 이 차를 정말 이거 재고차를 산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에 돈을 입금을 다 하시면 회사에서 자동차 제작증이라는 걸 끊어줍니다. 그럼 제작증에 보면 자동차 완성일이 나옵니다. 이 완성일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두 달 이후의 차는 재고차라고 얘기하지만 두 달 이내의 차는 재고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재고차는 재고차라고 팔고 전시차는 전시차라고 팔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량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차량 확인은 계기판을 보십시오. 계기판의 키로수를 보시면 대략 20k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왜 키로수가 올라가냐면 PDA 센터나 검수 과정에서 이 차를 좀 이렇게 몇 바퀴 타봅니다.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기 때문에 20km 이내에 이 키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새 차를 받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이 예열이 된 상태에서 이 RPM의 상승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3-4회 정도 시동을 껐다 켰다 하시면서 예열된 상태에서요. 이 RPM이 갑자기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버튼이라든지 다이얼이라든지 뭐 라이트 작동, 그 다음에 윈도우 브러쉬, 워셰액이 나오는지도 한번 당겨보시고요. 그리고 핸들도 좌우로 하면서 이 진동 여부, 그 다음에 전동식 창문, 이것도 내려보시고 그 다음에 변속기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특이한 소리가 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브레이크하고 엑셀 이 유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격을 확인을 하시면서 소음하고 잡음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 예열 이후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한번 켜보십시오. 에어컨을 키면 뭐 깨구리 소리가 들리는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지 요걸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실내를 보셔야 됩니다. 실내는 가죽의 상태, 이 앞에 대시보드의 상태, 그리고 헤드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위에 이 천장의 상태가 양호한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확인하실 때는 비닐을 모두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 비닐이 덮어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비닐을 탈거하신 이후에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차들이 인테리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하이그로시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그로시는 지문도 많이 남고 이 생활 기수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보호 테이프를 붙여서 나오는 것도 있고 붙이지 않아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뭐 큰 스크래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동 시트도 움직여보고 이 메모리 시트도 움직여보고 전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부의 단차도 보셔야 되고 문이 잘 열리는지 닫히는지 뭐 밖에서도 열어보고 안에서도 열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모든 걸 작동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엔진하고 미션 뭐 냉각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예열이 된 상태에서 바닥을 보시게 되면 엔진 오일이 떨어져 있나 아니면 냉각수는 보통 초록색입니다. 그 초록색이 떨어져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바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장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차를 받으실 때 좀 피하실 때가 언제냐면 비 오는 날이나 이 밤에는 인수하는 것을 좀 미뤄서 날이 맑은 날 아침이라든지 점심 때 환할 때 인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문콕이 있는지 아니면 도장을 할 때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물질은 뭐 새똥도 있을 수가 있고 차를 탁송할 때 캐리어에 싣고 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물걸레로 살 사람은 닦아 보십시오. 그러시면 상세히 보시면 이게 도장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도장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묻은 건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허프로그 하나 알려드리는데 이게 차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자동차 문콕이나 스크래치를 확인하실 때는 이쪽 시각에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문은 이게 자동차라고 하면 이 자동차 옆에서 보셔야 됩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 옆에 스크래치라든지 문콕 자국이 아주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면에서 보시지 마시고 이 옆에서 이렇게 보셔야지 그래야 잘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무 도어에 이 고무 패킹이라든지 이 실링 상태를 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단단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단차는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이 범퍼 부분 있죠. 앞 범퍼하고 뒷 범퍼에 이 단차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유심히 보시고 이런 단차가 가장 많은 차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테슬라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유리면입니다. 유리 끝 테두리. 이 테두리 부분이 혹시 떠 있나 안 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문 닫힘, 윈도우, 뭐 썬루프 이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썬루프를 일단 작동을 해 보십시오. 썬루프를 작동을 해서 개폐 시에 무슨 뭐 긁히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슬라이딩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 창문을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해 보세요. 근데 내려갈 땐 잘 내려갈 때 올라올 때 그냥 끼끼끼끼끼끼 이게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 모다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문은 안에서도 열어보시고 밖에서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여덟 번째는 언더입니다. 언더. 자동차 바닥. 이 자동차 바닥은 사실상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닥은 리프트가 있는 곳에서 한번 살짝 들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고개를 좀 깊이 숙여서 보시면 됩니다. 이 머플러에 녹이 났는지 아니면 하부의 실링 상태라든지 도장 상태. 요즘은 그 언더코팅을 시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공은 그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차가 원래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유독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알루미늄 바디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 아연 도금이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사시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식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더코팅을 꼭 하신다고 하시면 유성이 있고 수성이 있습니다. 이 유성은 쉽게 얘기하면 이 라카처럼 끼어가지고 그냥 스프레이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고 말거든요. 유성을 하지 마시고 수성으로 언더코팅을 하시는 거를 이 허프로는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거의 알루미늄 바디라서 수입차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셀프 세차장에 한번 차를 한번 갖고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거품 나는 거로 일단 싹 다 뿌리는 겁니다. 싹 뿌리고
그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30cm 이상 거리에서 그 고압 세차기 그 물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싹 한번 다 뿌려 보십시오. 싹 뿌린 이후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고 문도 열어보고 엔진 후드도 열어보고 해서 엔진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실내 물이 많이 유입이 됐는지 트렁크 쪽에 유입이 됐는지 이걸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 신차 검수를 박사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정도 테스트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상차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차들을 아주 검수를 굉장히 잘하고 나오기 때문에 거의 뭐 이상이 있는 차를 제가 요즘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이 없다면 바로 인수증에 사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상이 있으면 인수증에 사인을 하지 마시고 차를 보내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인수증에 사인을 하는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차가 이상이 없다 하고 인수증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책임이 모두 나에게 전가되고 제조사는 그 인수증을 토대로 이제 법정 싸움을 하게 되는데 거의 저는 이런 거를 이 소비자가 이긴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수증에 사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검수가 다 끝났습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동을 일단 걸고 모든 계기판에 이 경고등을 확인하십시오. 이 경고등이 황색등, 그러니까 노란색 불은 경고 예비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차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경고등과 빨간색 경고등이 다 꺼져야 됩니다. 그 상태가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 새 차는 이 엔진에 이 실린더라든지 이 피스톤이 원활하게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열을 하신 이후에 이 출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1000km까지는 급가속이나 급정거를 피하시고 이 RPM은 될 수 있으면 3000rpm 이상으로 넘지 않도록 이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1번째입니다. 이 자동차 내장재에 쓰이는 이 접합제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라고 이 자일렌인데 이 유해 물질은 두통이나 눈 건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을 다 열고 창문을 열고요. 그 다음에 히터를 최대 높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야 됩니다. 근데 일부 차주님께서들은 보면 새 차니까 해바지에 있는 비닐도 안 벗기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 균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나 매트 밑에 보시면 이 바닥에 비닐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비닐 위에 매트를 얹게 되면 거기가 곰팡이균이 막 생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유해 물질은 사실상 이 단시간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차일 때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차 이제 체크리스트는 요 정도에서 끝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엔진과 미션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바로 확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운행을 하시면서 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에 엔진이 갑자기 멈추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수도 간혹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이 엔진이 정지되고 뭐 중대 결함이 나는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많은데 사실상 차는 4만에서 한 6만 가지의 부품으로 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이 완벽한 차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유튜버들은 보면 한두 건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을 마치 전부 다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대해서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심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AS 센터가 있고 레몬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시다가 이런 결함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그러면 유튜버 검색창에 허프로 레몬법이라고 있습니다. 위 지금 추천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앞에 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허프로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도와드릴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새 차일 때는 뭐 전기 제품 있죠. 전기에 통하는 그런 것을 막 개조한다든지 엔진 첨가제를 광고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만 믿고 그냥 막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이후에 뭐 첨가제를 넣으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이 세차를 오래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차를 받았을 때 이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허프로가 좀 종합해서 이렇게 좀 모아봤습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라든지 이런 필요한 게 있으면 카톡이나 댓글에 글을 남겨주시면 허프로가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